여러분의 3초로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이게 투위픽이라는 게 이상형 월드컵을 이제 제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였다면은 이 투위픽은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서 선택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치, 이제 시청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이상형 월드컵이죠. 민심 반영 월드컵이죠. 재밌어 보이는 거 있으면은 하나 선택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뭔가 되게 많아. 엄청 많은데? 2023 임설게임 결산 어워드 투위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브샘 vs 바이패드. 아, 이거 둘 다 내가 했던 게임인데? 러브샘도 해봤고 바이패드도 해봤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솔직히 러브샘은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러브샘 그때 제가 엔딩을 안 봤어요. 이제 한 50% 났다고? 그러면 꺼야 돼. 안 돼. 보기도 싫네 그냥. 솔직히 전에 이제 두 게임 중에서 러브샘보다는 솔직히 바이패드가 더 재밌긴 했어. 협동 게임이잖아 바이패드가. 둘 다 재밌었는데 바이패드가 나는 좀 더 재밌었지. 맞아. 그리고 바이패드는 내가 유튜브에도 영상을 올렸었는데 아 그때 진짜 재밌게 했어요. 거의 그냥 패트와 매트 마냥. 2번 선택 누르면 되나요? 오버쿡드 2 vs 피코파크. 아 이거 좀 애매한데? 둘 다 협동 게임이잖아. 둘 다 이것도 다 해본 게임인데 난 이거 좀 애매한데? 아 어쨌든 근데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이제 의견이 반영되는 이상형 월드컵이다 보니까 저는 투표수 많이 나온 거 따라서 갈게요. 피코파크가 되게 많이 나왔네. 휴먼 폴 플랫 vs 파라소셜. 아 야 이거는 개인적으로 난 파라소셜이지. 난 이 국밥 공포게임 포기 못해. 제가 이제 이 시리즈 공포게임을 전부 다 한 사람으로서 나는 딱히 휴먼 폴 플랫 재밌다고 안 느껴가지고. 근데 투표수가 휴먼 폴 플랫이 더 많기 때문에 휴먼 폴 플랫으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디피스트 소드? 개인적으로 딱 봤을 때 저는 이제 디피스트 소드가 좀 재밌어 보이는데요? 아 근데 근본은 리그 오브 레전드가 맞긴 해. 근본은 리그 오브 레전드야. 솔직히 야 대한민국의 절반은 이 게임 할걸? 나도 나중에 디피스트 소드 한번 해보자고. 근데 이거 나 오늘 첨봄. 나 이거 초면임. 근데 근본은 롤이 맞아. 근데 우리 방송이어서 이렇게 투표수가 나온 거지 다른 방송 가잖아. 정말 리그 오브 레전드가 진짜 압승일걸? 디피스트 소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듬 닥터 vs 게팅 오버잇. 야 이거는 나는 이제 솔직히 게팅 오버잇이지. 솔직히 플레이하는 사람은 개빡칠만 한데 솔직히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솔직히 알바노잖아. 떨어지면 재밌잖아. 이거는 게팅 오버잇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경비 vs 산나비. 야 이거는 이거 뭐 전 이거 당연한 거라고 보고. 이거 당연히 후자 아닙니까? 마리아 아빠는 그래도 널 사랑한단다. 야 이거는 산나비가. 근데 산나비라는 게임이 너무 레전드였어 그냥. 솔직히 이제 야간 경비 게임도 물론 이제 재밌었지. 나도 이 시리즈 좋아하니까 플레이를 했었는데 솔직히 야 그래도 이거 두 개 놓고 딱 봤을 때는 산나비를 이길 순 없다 야. 그래도 야간 경비가 되게 약간 좋은 편에 속하거든요 이 시리즈 중에선. 근데도 산나비는 못 이겨요. 이거는 산나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갈틱쇼 vs 브로테이토. 이것도 결과를 알 것 같긴 해. 근데 나는 이게 플레이하는 사람을 입장으로 딱 두고 보잖아? 그러면 난 브로테이토야. 근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갈틱쇼가 더 재밌잖아. 왜 플레이하는 사람 입장에서 딱 봤냐면 갈틱쇼는 내가 플레이를 딱 하잖아? 씨발 선 하나 딱 그었는데 갑자기 정답이 올라와.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제 감자라는 주제가 나왔어. 동그라미 하나 씨발 딱 그렸는데 그냥 정답 올라옴. 그래서 플레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솔직히 브로테이토가 재밌었지. 하지만 투표수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갈틱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신 vs 스타듀밸리. 아 이거는 뭐 둘 다 제가 안 하긴 하는데 그래도 두 개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전 원신이요. 아 영업하지 말아주세요. 두 개 중에서 저는 원신이라고 했지 전 한다고 안 했습니다. 스타듀밸리도 그 예전에 해봤었는데 나 그냥 힐링 게임이 내 취향이 안 맞음. 그래서 이건 원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근 사건 vs 발로. 야 죄송한데 아무리 그 시리즈라고 하더라도 제가 김치 만두는 포기를 못 하겠는데요. 이거는 너무 답정나 아닙니까? 이거는 당연히 후자죠. 발로란트지. 멋진 김치 만두. 솔직히 발로란트는 못 이기지. 야 이거 제목 이거 아니잖아. 야 이거 제목이 왜 이래. 스컬은 뭔지 아는데 이거는 제가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와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피... 야 잠깐만 누구세요? 뭐야 이거 아이돌이야 뭐야 이거. 세 명이서 그냥 포즈 취하고 있고 뭐야. 이거 공포 게임이라고? 근데 그런 거 같아요. 썸네일만 봐도 지금 공포스러운 요소가 너무 잘 보이는데 두 눈에.
솔직히 딱 썸네일만 보고 끌리는 거는 이 왼쪽이긴 해요. 이거 이거는 PN으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유괴사건 vs 올리업. 아, 야, 이거는 올리업이지. 뻔히 보이는 결과인데요? 올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vs 산나비. 이거는 스컬도 명작이긴 한데, 아, 잠깐만, 이거 1등이 씨발 정해져 있는 거 같은데, 이거? 형, 씨발, 이건 산나비가 개 고튼데? 그럼 마리 씨가 1등 할 거 같은데? 야, 산나비는 노래만 나와도 그냥, 어? 이거잖아, 이거. 아, 이거 맞나? 아, 이거 맞아? 아, 이거 맞아? 천무아적 정군 예인. 폴가이즈 vs 피코파크. 이거는 좀, 이건 좀 비등비등 하겠는데? 그래도 약간 피코파크가 좀 더 맞네. 어, 폴가이즈도 재밌었는데, 요즘에 폴가이즈를 하진 않지. 근데 피코파크는 이제 약간 그런 게임이잖아. 진짜 한 번쯤은 해볼만한 합방 게임 하면은 무조건 들어가 있는 약간 피코파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로란트 vs 마인크래프트. 와, 야, 이거 존나 멋진 김치 만두인데 그냥? 압도적 만두인데 그냥 이거? 김치 만두 어떻게 버리냐고? 야, 마인크래프트가 그래도 꿀릴만한 게임이 아닌데 발로란트에. 우리 방에 발로란트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제 투표가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발로란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티 애니멀즈 vs 피코파크. 잠깐만, 나 이거 약간 좀 약간 폴가이즈가 피코파크랑 붙어가지고 떨어졌는데, 폴가이즈가 파티 애니멀즈랑 피코파크 붙었을 때 파티 애니멀즈가 더 맞네? 근데 저도 근데 피코파크보다는 파티 애니멀즈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게팅 오버이 vs 올리업. 야, 이건 둘 다 근본, 거의 근본. 오오, 비등비등한데? 야, 그치, 야, 거의 1세대 vs 2세대잖아 그냥. 야, 이거 거의 그냥 태초 게임끼리 붙었는데? 아, 저는 올리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맛있다. 와, 설렌다. 벌써부터 도키도키한다. 짜증나면 졸라 애돌라빙크. 마리아, 아빠는 항상 널 사랑한단다. 그래도 야, 약간 조금이 미세한 차이로, 야, 발로란트가 더 높아. 둘 다 약간 내 유튜브에 올리면 조회수 그래도 둘 다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야, 50대 50인데? 그러면 전 바로 김마리로. 고르려고 했는데 갑자기 발로란트가 치고 들어오면서. 하지만 전 못 참겠어요. 죄송해요. 만두야, 미안하다. 천무아적 정군 예인. 마리아, 아빠는 지금도 널 사랑하고 있단다. 됐어, 이제 여기서 이러고 유튜브 영상 끊어지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러고 이제 서서히 이제 검은 화면으로 바뀌면서 아웃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해본 2023 게임 결산 어워드 월드컵 1위는 산나비로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마리를 포기하지 못했어요.